민주당 내부에서는 2년 전 조국 사태보다 이번 사태가 더 악성이라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. 간신히 조국의 강을 건넜더니 더 깊은 남국의 바다를 만났다는 말도 나왔습니다. 물론 아직도 김 의원을 두둔하는 의원 당원이 적지 않지만 이 문제가 내년 총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. 신유만 기자가 그 이유를 짚어봤습니다. 어제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자 당원 게시판에는 징계안에 서명한 20명의 의원을 비난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의리라고는 손톱만치도 없고 내부 총질만 열심이다. 김남국의 칼 찌른 의원들은 낙선 운동할 것이라는 글들입니다. 당 청원 게시판에도 내부 총질 정치인 규탄, 코인 범죄자 취급 반대 같은 청원과 함께 김남국 출당 반대 청원까지 올라왔는데 6일 만에 13,000명 넘게 동의했습니다. 김 의원을 비판하며 당 쇄신을 요구한 당 청년 정치인들에게도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아니 일단 SNS에 악플이 많이 달렸고요. 그리고 뭐 온라인상에서 조리돌림 당하고 있는 것 같고. 하지만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김 의원 사퇴를 요구하는 응답은 60%에 가까웠습니다. 이런 분위기 탓에 당내에서는 조국의 강을 건넜더니 더 깊은 남국의 바다에 빠졌다며 당이 마비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. 조국의 강을 건넜으면 됐지. 남국의 강을 또 왜 들어가려고 합니까? 조응천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소수의 강성층이 주도하는 재명인의 마을 이장직부터 그만둬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. TV조선 신유만입니다.